네, 해피투게더의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쟁반 노래방. 예, 아 드디어 쟁반이 내려왔습니다. 네. 성공을 할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출을 해서 출연료에서 각출을 해서 네. 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요 문제는 또 짚고 넘어가야죠.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죠. 네. 어떻게 어떤 분이 그 하시는 게 좋을까요? 뭘요? 모른 척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희가 처음 이런 일이 있어서 한번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간혹 그러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아니, 모른 척하고 제가 낼게요. 오, 어, 정말요? 네. 어, 정말 재미없게 한다 뭐든지. 제가 낼게요. 여러분 우리 뭐 하냐는 거예요. 일단 그 쾌청 문제도 일단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럼 저희가 오늘 함께할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죠. 다들 뭐 이제 쟁반 노래방은 처음이시라고 하는데 오늘 함께할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뭐 세 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면 저희들을 믿고 함께 하신다면 네. 충분히 믿다 네. 망한다면서 아니, 빠른 시간을 성공하셨어요. 자 2번 2번 모르겠어요. 5번 변정민 씨 4번 4번 제가 또 1번 2번이 너무 잘못되네요.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난이도가 좀 있지만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이 좋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진짜. 해보자. 그리고 이 노래는 약간 좀 우렁차게 성악. 우렁차게. 그렇죠. 네. 굵직하게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시선입니다. 음악 주세요. 금가게 사롱이 났다. 사롱이 났다. 그러니까 건강에 살얼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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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얼리랐다 아닌가요? 살얼리랐다. 살얼리랐다. 아니야. 잠깐만. 그다음에 뭐예요? 건강에 살얼리랐다. 운무건일고 건강에 건일고 운무대리고. 아, 왜 이래 진짜. 건일고 아니야. 운무건이고 아니야. 건일고 아니 건이고. 건이다. 그 구름에 구름 안개를 그치? 건일다 아니야? 건이다도 돼요. 운무가 구름 안개. 건이고 금강의 살을 잃었다. 홍진의 썩은 병리야. 아니야. 아는 채나 하리요. 병리야. 홍진의 썩은 병리야. 뭐 저희는 필요가 없어요. 병리야. 병리야. 아는 채나 하리요. 아니 병리는 아니고요. 명리 같아요. 명리. 그 명성하고 이익 이런 걸로 해서 명리 같아요. 홍진의 썩은 병리야. 아는 채나 하리요. 그 다음에 음을 보냈어. 이 몸이 썩어진 뒤 아 쓰러진데도 혼이 남아 있을진데 혼이라도 너무 잘하신다. 야 너무 잘하신다. 혼이라도 있을진데 그다음에 뇌투표 관여지 혼이 잠깐만 혼이라도 뭐 길이길이 자기자기자기 이 몸이 쓰러진 뒤에 혼이라도 있을 텐데 혼이 이 몸이 쓰러진 데 혼이라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잠깐 한 번만 나도 노래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알아도 되게 많이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혼이
아니 이거 한 번만 하면 그치. 나머지 다 끝나.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예. 네. 찬스 쓰자 누나. 누나 아예 지금 알아버리자. 제 빨리 제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도입니다. 두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이름 어떠셨을지. 금강의 살을 잃었다. 금강의 살을 잃었다. 음무 건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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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이고 100%야. 아니 근데 요번에 뭐 해가지고 쓰셨어요? 건이고. 아니 근데 지금 운무까지 맞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자가 아니에요. 거자야. 아. 왜냐면 운무를 건이다. 아니 근데 거자가 틀렸다. 거자가 맞으면 거자까지. 그거 거자까지 맞다 그러시거든요. 어. 그러니까 거자가 아니니까. 데리고 맞아요. 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겠습니까? 데리고. 운무를 데리고 금강에 산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금강의 살을 잃었다. 금강의 살을 잃었다. 운무 데리고 금강의 그러니까 살을 잃었다. 저도 아니 근데 건이고는 확실히 아닌 게 건이고. 건이고가 확실히 아닌 게 거자가 틀렸다. 거자가 틀렸다 그랬어요. 운무 다음에 거자까지. 그렇지. 그럼 데리고자. 그래. 운무를 데리고 금강에 살았다. 그 다음에 혼이나마 혼이라도 길이길이 금강의 살을 잃었다. 세 번째 시도. 그 다음에 주세요. 세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금강의 살을 잃었다. 금강의 살을 잃었다. 운모 데리고 금강의 살을 잃었다. 홍진의 손. 홍진의 손 운명이야. 언제나 맛이 없어서 이 몸이 쓰러진 뒤에 혼이나마 있을진데 혼이라도 길이 길이 금강의 살을 잃었다. 야! 몰라. 세상에 더럽힌 마음 명명 영영 하고 전에 끝에는 명명 영영 같이 하고 저 맞아 영영 같이 하고 아니야 명명 아니야 밝은명의 밝은 명경 같이 명경 명경 같이 하고 자 맑은 거울처럼 맑은 거울처럼 맞아 이거 그 쟁반 노래방이 아니라 세분 노래방 저희 노래 철저하게 그냥 세분 노래방 저희 아름다운 유혹퀸이거든요. 야 아름다운 유혹 노래방. 아 정말 매일 아침 오전 9시 ETV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보셨죠? 데리고를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 시험 본 노래다. 아, 데리고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데리고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사과는요 다 지난 저기요. 일이고 그럼요. 제 말도 가끔은 들어주시면 그걸로 됩니다. 아, 예? 운무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 예. 여러분들이 왜 헷갈리셨냐면 보세요 이제 나오잖아요. 예. 운무 더리고가 원전이에요. 근데 교과서에는 나중에 이게 오면서 옛날 말이니까 어렵다 보니 데리고라고 바뀌어져서 그 교과서에 수록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리고도 일단 맞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요 다음도 노래는 더리고라고 해주시는 게 원전에 좀 충실한 길이 아닌가. 근데 원전인데 이제 말씀드렸죠.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데리고 운무를 데리고 금강에 같이 가서 살고 싶다. 운무 데리고 더리고 금강에 살을 잃었다. 홍진의 썩은 홍진의 썩은 병리야. 홍진의 썩은 병리야. 이게 맞아. 홍진의 썩은 병리야. 아는 새나 하리요. 아, 굉장히 그. 이 몸이 쓰러진 뒤에. 아, 굉장히 그. 이 몸이 쓰러진 뒤에. 빨리 지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거의 두 분의 노래를 하고 싶어서. 혼이 몸이 쓰러진 뒤에
김태진 씨의 부분. 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도 뭐. 금강의 자를 잃었다. 세상에 썩은 무더럽고 더럽힌 마음 명경같이 하리우죠. 하고죠, 하고죠. 자, 네 번째 시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도입니다. 자, 김재동 씨 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일단 주세요. 금강의 살을 잃었다. 금강의 살을 잃었다. 우무 더리고 금강의 살을 잃었다. 옹진의 썩은 명리야 아는 채나 하리요. 죽은 뒤인가 보다. 죽은 뒤에다. 그치? 죽은 뒤에다. 그래. 죽은 뒤에. 오케이. 찬스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찬스. 한번 해보. 지금 몇 대 맞았어요 저희가? 네 대 맞았어요. 다섯 번째 시도. 다섯 번째 맞고 찬스 써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참 특이한 분들이죠. 네. 보통 몇 차 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몇 대 맞았어요. 참 뜨는 경우거든요. 여러분으로 오늘 우리 뮤지컬 팀 두 팀. 아까는 세 분 노래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두 분 노래방이에요. 근데 아까 지금. 정민이가 틀린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틀린 점을. 네. 죽은 뒤에. 이 몸이 죽은 뒤에. 죽은 뒤에. 아까는 쓰러진 네. 대로 했고. 이 몸이 죽은 뒤에. 이 몸이 쓰러진 뒤에인데. 아까 쓰러진 뒤에도 떨어졌어. 아니에요. 이건 찬스를 써야 되겠습니다. 찬스 써야 돼. 써야 네. 이거는 이 자부터 틀린 거죠? 그죠? 이 몸 이까지 맞았어요. 이 몸 이까지 맞았어요. 아, 죽은 뒤에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찬스는 최대한 활용하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찬스를 한번 전해진 씨가 한번 뽑아보시겠습니다. 제가요? 예. 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죠? 그렇죠. 자. 열난다. 한 소절 가르쳐주세요. 한 사람만 쟁반 맞고 한 소절 가르쳐주게. 한 사람만 쟁반 맞고. 네. 그걸 한번 띄워보세요. 물음표를. 네. 신성우 같지만 한 사람만 잠깐만 먹고 한 소절 가르쳐 줄게. 음악 좋으세요? 음악이 감미로운데요? 아, 이 컬러링 김용만 씨도 쓰시거든요. 예, 기타 간주가 나오죠. 땡땡이 전혀 안 맞아. 저희를 위해서. 여보세요? 오빠. 네. 저 정인데요. 지금 쟁반 노래방 하고 있는데요. 오빠가 저희 다섯 명 중에, 저희 다섯 명이란 유재석 씨, 안재환 씨, 김재동 씨, 변정민 씨 저거든요. 죄송한데 원래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오빠. 네. MC들이 노래도 모르고 진행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바보가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김재석 씨? 아, 예. 아유, 이게 목소리 알아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예. 컬러링이 아주 멋지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네. 유재석 씨한테 뭐 전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아니, 그래도.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래서. 내일을 향해서라면. 예. 죄송합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예. 예. 여기 저 유재석 씨하고요. 안재환 씨하고, 변정민 씨하고, 우리 전혜진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 다섯 분 중에 평소에 조금 감정이 있으신 분도 좋고, 아니면. 감정은 없고요. 그러면 제일 아끼시는 분 한 분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네. 누가 쟁반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까? 하여튼 뭐. 유재석 씨가 맞아야죠. 아니, 제가 웬만하면 그냥 안 바꿔드리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평소, 아니, 김재동 씨보다는 그 유재석 씨가 그 연배가 좀 되죠. 그렇죠. 제가 형이죠. 그렇죠. 형이면 맞아야죠. 아니, 저는 뭐지. 아, 예, 그렇죠. 예, 형이니까 제가. 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네. 예, 끝으로 그 쟁반 맞으실 분 바꾸실 의향 없는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확고하시고. 벌써 지금 쟁반에 올라갔습니다. 그 하여튼.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아주 그 책임감을 느끼면서 맞으실까요? 신성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원하게, 한번 쿨하게 한번 제가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맞고 나서 웃으시기. 당연하죠. 맞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제가 딱 웃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쟁반을 얼마나 의연하게 맞을 수 있는가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아, 그럼요. 좋습니다. 자. 자. 야. 제가 한번 뭐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맞았으니까 우리 변정민 씨 부분. 네. 예. 가르쳐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몸이 쓰러진 뒤에 혼이 정녕 있을진데. 아, 그거는 맞은 거였는데 사실은 쓰러진 데는. 쓰러진 뒤에 혼이 정녕. 자, 혼이... 상의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시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금강의 살을 잃었다. 금강의 살을 잃었다. 운모터리고 금강의 살을 잃었다. 홍진의 썩은 영리야 아는 채나 하리요. 이 몸이 쓰러진 뒤에 혼이 정녕 있을진데. 당혹스러움. 아, 이거 정말 아니, 장난 아니네요. 쉬운 일은 아니다. 아니, 그럼 혼이라도 기르기 아니면 혼이. 야, 이게 혼이 남아 같다. 혼이 남아 기르기 금강의 살을 했다. 세상에 더럽힌 문명경 같이 아주 좋아. 유재석 씨는 무슨 라디오 듣는 분 같아요. 이렇게 조용해 가지고. 두 번의 찬스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잘못 보면 자리 바꾸면. 아직 두 번의 찬스가 남아있습니다. 되게 거만해졌어요. 아니, 무슨 라디오 드라마 하나 멋있는 뭐 얘기 있죠? 아, 굉장히 거만해지셨어요, 지금. 두 번의 시도가 남았습니다. 예. 아, 이 노래 성공했다, 뭐 이런 확신을 갖는.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정확히 좀 혼이 남아. 어디까지 한번 혼이 남아, 혼이 남아까지 말하던데. 찬스를. 근데 정말로 아닐 수가 있어요. 혼이 남아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찬스를 우리 변정민 씨가 한번. 아니 근데 저는 혼이 남아가 맞는 것 같은데. 남아가 맞는 것 같아. 네. 그래요. 혼이 남아가 맞는 것 같아. 좀 의도 좀 하고 하세요. 아, 유재석 오늘 쟁반 맞고 이 찬스 굳이 이렇게 네 개 들었는데 이걸 뺏기는 경우 처음이죠. 압수당했어요. 오랜만에 찬스를 압수당.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네. 네. 일곱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금강의 살을 잃었다. 금강의 살을 잃었다. 운모터리고 금강의 살을 잃었다. 홍진의 썩은 영리야 아는 채나 하리요. 마지막 부분 어디서 틀린 거예요? 세상. 예, 세상이 틀려요. 세상이요? 그렇죠, 네. 세상이. 목소리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계속해서 지금. 아니, 아직도 성우가 계속 너무 전투적이에요. 세상이 틀린 거예요? 네, 세상. 잠깐만, 세상. 세상? 그냥 찬스 쓰자. 아니, 생각을 해보고 쓰자. 찬스 쓰죠. 생각해보고. 왜 자리 바뀌면 좀 혼자. 나나 맞았잖아. 나만 맞았잖아. 나만 맞았어요? 손이 남아 찬스. 길이 자, 세상 아닙니까? 아니 세상 아닌 안지원 씨가 뽑으셔도 돼요. 대충 그런 의미인데 그런 뜻인데 안지원 씨가 붙여주셨나요? 그런 뜻인데 저기 제가 이걸 팔라는 게 아니고요. 아, 그냥 뽑으시면 돼요. 제가 이 세계에 더럽힌 게 아니에요.
이생에. 그래, 이생에 맞아, 맞아, 맞아. 이생에 더럽힌 마음. 그러면, 맞아. 자, 마음 건강. 실상. 아니, 왜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찾을 수가 없어. 그냥 이생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드실 거예요. 몇 번에 쓰실 거예요? 자기가 다 뒤집어. 아니, 그리고, 지금 유재석 씨만 무시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요, 중간에서 한 마디도 맞고, 침만 계속 맞고. 어떤 거 먹고 놀라. 너무 뜨거워. 전곡 다시 듣기. 전곡 다시 듣기. 야, 이분들은 정말. 야, 야,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야, 제가 그래서 찬스를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의 다 이제 전곡 다시 듣기를 뽑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다 성공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희가 귀를 기울여서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음악 주세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야, 오늘 그, 오늘 정말로 저희 그, 우리 그 제작진 여러분들, 오늘 진짜 세 분 강정 만나셨습니다. 야, 대단해요.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도인가요? 큰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자, 여덟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금강의 살을 잃었다. 금강에 살을 잃었다. 운무 더리고 금강에 살을 잃었다. 봉진의 썩은 영리야 아는 채 나리요. 이 몸이 쓰러진 뒤에 혼이 정령이 쓰진데 생전에 썩은 명리아가 뭐예요? 더럽힌 마음, 영경같이 하고죠. 세상에 더럽힌 마음, 안 따가니까 다시 생각난 거야. 근데 가르쳐주기가 늦었지. 아, 제분 옆에 앉으면 항상 그렇게 약간씩 헷갈릴 때 꼭 결정적인 순간에 물어보시거든요. 바로 직전에 물어보니까. 본인도 헷갈릴 때 이렇게, 이렇게 딱 찌르거든요. 생전에 이렇게 딱 찌르거든요. 생전에 명경같이 하고 오랜만에 뭔가 얘기를 아니 사실은 그런데 편한 건 있는 게 틀려도 별로 질책을 안 하세요. 왜 틀려도 별로 질책을 안 하시니까. 너희 뮤지컬 팀이야. 생전에 더럽힌 마음 명경같이 하고 쳐.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두 분 해보세요, 한 번. 네, 시. 두 분 있어요. 두 분 있어요, 해보라니요. 아무리 저희들이 잘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잘하셨어요. 맨 뒤에만. 계속 떠드시나 못 드셨으니까. 생전에 더럽힌 마음. 명경같이 하고죠. 괜찮죠. 잘하겠어. 두 번만 더 시키자. 아니, 정말. 아, 못 믿어. 정말. 자, 네. 아홉 번째 시도. 네. 큰 소리로 저희가 마지막 시도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금강의 살을 잃었다. 금강의 살을 잃었다. 분노 덜이고 금강의 살을 잃었다. 봉진의 썩은 영리야 아는 채 나리요. 생전에 더럽힌 마음 명경같이 하고자. 아이고. 야, 너무 이뻐요. 네. 아까 했잖아요. 안주환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네. 아, 정말 재밌었어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변정민 씨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예. 전혜진 씨. 지금 너무 배고파요. 뭔가 흐름과 뭔가.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고, 정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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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